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상자 TV 전쟁의 신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채널의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초반 그토록 눈부신 승리를 거듭했던 그 이유를 말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승리의 원인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선택과 집중은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치 독일이 세계 최초로 선보였던 전격전도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소련 침공작전인 바바로사 작전 당시 히틀러는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그리고 소련 남부 우크라이나 모두를 점령하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이 세 곳 중 어느 곳도 점령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선택과 집중 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기갑부대의 아버지 구데리안. 히틀러가 모스크바로 진격하고 있던 구데리안의 부대를 스톱시키고 남부 집단군의 키예프 포위전을 지원하라고 명령하자 히틀러와 거의 싸우다시피 하며 극력 반발했던 이유도 바로 선택과 집중 원칙이 무너진다면 어떠한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42년 6월에 시작된 청색작전, 원래 목표는 바로 코카소스 유전지대. 이 작전도 스탈린그라드 점령에 갑자기 꽂히게 된 히틀러가 원래 목표인 코카소스 유전지대뿐 아니라 스탈린그라드까지 동시에 다 가지려고 했다가 두 목표를 모두 놓치게 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선택과 집중 원칙을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었던 경험 많은 맥아더 원스가 어기게 되었어요. 결국 이 실수로 인해 한반도 통일의 기회는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6.25전쟁 이슈, 또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바로 그 전쟁사, 맥아더 장군의 성급한 북진과 선택과 집중 원칙을 어기게 되었던 그 실수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던 1950년 9월 15일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서울 탈환과 38선 돌파 그리고 북진까지 손바닥만한 경상도 일부 지역만 남은 채 공산화될 위험에 처했다가 완전한 역전을 이루었던 그 순간은 신생 독립국이었던 한국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점으로 가봐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 9월 말, 국군과 미군은 38선에 도달합니다. 멸망 위기에 있던 상황이 하루아침에 180도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950년 9월 29일, 맥아더는 38선을 넘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편 대통령 이승만은 정일건 육참총장을 포함한 국군 수뇌부를 모아놓고 대체 왜 북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자 정일권 육참총장의 대답, 우리의 작전 지휘권은 유엔군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38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이승만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맥아더에게 지휘권을 넘긴 것은 내 뜻이었어. 그리고 그 지휘권을 다시 되찾는 것도 역시 내 마음이요. 내가 명령하겠소. 국군은 즉각 북진하시오. 이 명령을 받자마자 국군은 일제히 북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1950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한편 맥아더 원수는 국군이 북진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인 1950년 9월 30일 김일성에게 항복 권고문을 보내며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김일성. 국군이 자체적으로 북진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된 맥아더 장군도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서 북진을 지시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국군의 작전권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는 이승만과 친분이 상당히 있었고 한국에도 꽤나 우호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맥아더는 이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유엔군도 38선 돌파를 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국의 통일을 목표로 진격하는 국군과 달리 유엔군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유엔군의 작전 목표는 한국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군을 추격 섬멸하겠다는 군사적 목표에만 한정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한국을 통일시켜주느라 중국과 소련과의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워싱턴은 맥아더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국군만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을 허락한다. 국군과 유엔군을 총 지휘하는 사람은 맥아더 장군. 그는 이제부터 북진 전략을 짜야만 했습니다.
맥아더의 이 북진 전략이 향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무렵 맥아더 장군의 위상은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른 상황. 완전히 패배로 몰렸던 전황을 한 방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맥아더의 명성과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군 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 트루먼조차도 맥아더를 함부로 댈 수가 없었던 상황. 완전히 전설이 된 맥아더 장군은 북진 계획 이반 당시 부하 장군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미 제10군단을 서부전선에서 빼내서 원산 상륙작전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동강 전선 방어의 영웅 워커 장군을 비롯한 부하 장군들은 원산 상륙작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원수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사실 맥아더 장군이 상륙작전의 전문가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서도 상륙작전을 여러 차례 성공시켜 쏠쏠한 재미를 봤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맥아더 장군은 원산 상륙작전을 통해 좀 더 빠르게 북한군을 추적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원산 상륙작전은 완전히 허탕을 친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국군과 유엔군은 한시라도 빨리 북한군을 추격 섬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시점에 서부전선에 있던 미 8군에 투입될 자원과 병력 중 절반을 빼서 10군단을 구성해 원산 상륙작전에 투입했는데 원산은 이미 온통 기대가 설치되어 상륙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미 10군단 병력은 바다에 뜬 채로 2주 동안 그냥 놀고 있게 되었고 원산은 국군 1군단 휘하의 수도사단과 3사단이 1950년 10월 10일 점령하게 됩니다. 굳이 귀한 미군 병력을 따로 빼내지 않았더라도 원산은 쉽게 점령이 가능했는데 이 귀중한 병력을 2주 동안 그냥 놀린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청천강 그리고 원산 라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라인은 한국의 역사에서 북방세력 즉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가 남으로 내려올 때 늘 거쳐서 내려왔던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길쭉한 한반도에서 가장 중심이 짧은 지역입니다. 마치 호리병처럼 청천강에서 동해바다까지는 즉 청천강 원산라인은 현재 휴전선라인보다도 더 중심이 짧습니다. 다시 말해 적은 병력으로도 방어가 무척 쉽다는 사실. 그런데 맥아더는 부대를 미 8군과 10군단 두 개로 나눴습니다. 병력을 나누지 않고 한반도 서부에 하나로 몰빵해서 진격했다면 그래서 평양을 점령하고 방어하기 좋은 청천강 원산라인에서 어느 정도 방어 준비를 해놓고 북진했다면 후에 중공군에게 그렇게까지 쉽게 밀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1950년 10월 20일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은 이미 10월 3일부터 주은래가 더 이상 다가오면 개입할 수 있다는 등 개입하겠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맥아더뿐만 아니라 워싱턴도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맥아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공이 개입할 거라면 북한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개입했어야 했다. 만약 그랬다면 전쟁은 벌써 북한 승리로 끝났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중공이 개입할 리가 없다. 그리고 워싱턴도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중공의 으름장에 불과하다. 중공이 참전할 가능성이 없지만 혹시 참전하더라도 맥아더 당신이 갖고 있는 병력만 갖고도 충분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맥아더만 비난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워싱턴과 맥아더 모두 중공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참전하겠냐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중공의 모택동은 진작에 참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한 10월 20일 하루 전날인 10월 19일에 벌써 중공군은 몰래 압록강을 건넜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정신없이 북진 중일 때 이들 중공군들은 저규령 산맥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맥아더가 미 8군과 10군단으로 나눠서 북진을 했다는 것은 부대 연결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부대 경계로 중공군이 쳐들어온다면 포위가 되기 쉽다는 점이 커다란 약점이었습니다. 중공군은 참으로 영악했습니다. 그들은 국군과 유엔군이 방어하기 좋은 지형인 청천강을 넘자마자 행동을 개시했던 것입니다. 중공군은 무지막지한 인해 전술만 쓰는 무식한 군대가 아니라 오도의 심리전과 게릴라전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군대였습니다.
앞만 보고 돌진했던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0월 말에 중공군과 마주쳤고 첫 교전이 벌어졌으나 전진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좌측의 미 8군과 우측의 미 10군단은 각각 중공과의 국경선과 소련 국경선까지 진격하고 있었으니 맥아더 입장에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자, 계속 진격. 그런데 11월 초가 되자 중공군은 갑자기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중공군은 전력이 얼마 되지 않기에 후퇴한 것이다. 그들은 전면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다. 맥아더와 국군 수뇌부 모두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총사령관 팽덕회는 눈에 가시 갔던 미 8군을 경멸할 계획을 세우고 6개 군을 청천강 북방과 묘향산맥 지역에 이미 숨겨놓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1950년 11월 25일 밤 그동안 숨어있던 엄청난 수의 중공군이 마침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미 8군. 그런데 중공군은 미 8군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 8군 이하 국군 2군단만을 공격했습니다. 중공군은 국군이 전투 경험도 없고 유능한 지휘관도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때부터 6.25 전쟁 끝날 때까지 오직 국군만을 타겟으로 삼게 됩니다. 중공군은 일제사격 그리고 육박전 수리탄 투척의 순서로 쉬지 않고 제파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사격 육박전 수리탄 투척 사격 육박전 수리탄 투척의 무한반복 삽시간에 국군 2군단은 무너졌습니다. 군단 병력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미군은 포위를 막기 위해 터키 여단을 덕천 방향에 투입시킵니다. 그러나 터키 여단도 박살이 나고 중공군은 순식간에 미8군이 있는 지역으로 덮쳐오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믿고 있던 탱크도 제대로 활약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미군은 다니기 좋은 큰 도로로만 이동했는데 난데없이 산속에서 중공군이 쏟아져 내려왔으니 탱크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미8군은 죽음의 계곡인 조통강 계곡에서 인디언 태형과 같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좁은 도로에서 후퇴하느라 온갖 미군 차량이 뒤엉켜서 정체된 상황. 그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엄청난 숫자의 중공군. 미군은 차량에 탑승한 채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데 중공군에게 양쪽 협곡에서 공격당한 것입니다. 이 전투가 바로 청천강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 이후 미군은 계속해서 후퇴를 하게 되는데 미군이 받은 충격은 정말로 컸습니다. 미군은 싸울 의지를 잃게 되었고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살기 위해 싸우는 처지가 됩니다. 결국 평양도 내주고 계속해서 도망치는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2월 15일 불과 20일 만에 38선 이남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북한 지역에서 청천강 원산선만큼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의 공세를 차단할 수 있을 만한 전략적 자연 방어선은 없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이토록 중요한 청천강을 넘어가자마자 중공군이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지도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청천강 원산라인을 넘어 북진하면 갑자기 방어 전면이 급격히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엔군과 국군 병력으로 더구나 8군과 10군단으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몇 배나 넓어진 전선을 카바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부대를 나눠서 진격한 것은 부대 간의 연결이 허술했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중공군이 후방 포위를 쉽게 하도록 도와준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맥아더 장군이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청천강과 원산라인에 미리 단단한 방어선을 구축해놓고 북진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폭이 좁고 방어에 유리한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지역인 이곳 청천강 원산라인에서 유엔군과 국군은 반드시 중공군을 막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의 휴전선이 아니라 청천강 원산라인에서 계속해서 공방전이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휴전선이 아니라 청천강 원산선에서 정전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었고 황해도와 강원도를 상실한 북한의 국력으로 남한을 상대로 오랫동안 버티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쯤은 아마 통일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청천강 원산선에서 밀린다면 그나마 막아낼 수 있는 중심이 짧은 곳이 바로 지금의 휴전선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휴전선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천혜의 방어선인 청천강 원산선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중공군 침입에 대비해 방어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오히려 부대를 둘로 나눠서 북진을 명령했던 맥아더 장군. 결국 맥아더의 이 실책 때문에 한국은 현재와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제2차 세계대전 전쟁사로 찾아뵙겠습니다.